아, 오늘이 7입니다. 도성수 7. 도성수 7에. 이거 있죠? 이거 다 7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있죠? 7. 이거 한번 우리 훑어볼게요. 7. 7. 본명성 7은, 또 본명성 7은 뭐냐면, 돈은 있다야. 어쨌든 돈은 있다. 돈은 만진다. 본명성 7은 돈을 만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7은, 처음에 본 소녀, 뭐, 못.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주색. 먹고 마시는 일. 그 다음에 현금. 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뭐라고 했죠? 수술, 수술. 그 다음에 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이제 가을이나요? 가을. 그 다음에 병원. 병원 일도 이거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병원. 이렇게 얘기하고. 가수. 연예인. 7에 대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많이 있죠. 그리고 금융, 돈. 금융, 돈, 그 다음에 치과의사. 치과의사,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금융, 제과, 식품, 음식점, 요리, 그 다음에 요흥,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좋죠. 그 다음에 화류계, 은행원, 예술 분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못. 호숫가, 센터, 그 다음에 카바레, 그 다음에 로보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7은 약간 이제 먹고 마시는 이제 즐거운 장소니까 물도 많죠. 그 7이라는 공간 자체는 물도 많이 있어요. 강연장, 결혼식장, 관광, 레저 지방, 지대, 그렇게 얘기했고, 냇가, 물웅덩이, 냇가, 골짜기, 이제 산사태, 낭떠러지기, 조선소, 크럽 이렇게 돼 있고 쭉 내려가서 음식점 중에는 매운 음식, 계란 덮밥, 국물 종류, 커피, 홍차, 케이크, 코코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이제 동물 중에는 닭, 원숭이, 너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아는데 뭐라 했어요? 알지만은 그냥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잊어버려라. 여기. 카지노만 있을까? 카지노. 정말 그 이제 구성수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달이 6이잖아요. 그죠? 다음 달이 5예요. 그럼 제가 뭐라 했죠? 전쟁이라고 그랬어. 수없이. 전쟁 했더니, 요새 뭐 저쪽 나라에서 뭐라 그래요? 전쟁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전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참 내가 전쟁 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휴,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입장 속에서 3월 중궁에 넣고 돌리다 보면 3, 4, 5, 6, 7, 8 그러면 그 감궁에 뭐가 떨어지죠? 팔? 팔이 떨어지잖아. 팔. 그럼 팔이 떨어지면 팔은 원래 뭐냐면 세대 교체. 아, 상황이 바뀝니다. 틀을 바꿉니다. 이런 경우 확 뒤집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 바꿔집니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올해 거기에 세대 교체, 사람들이 바뀌거나 체제가 바뀌거나 무언가가 전환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극단의 표현을 하면 뭐냐면, 뭐라 그러죠? 이제 올 때까지 왔다요. 올 때까지 왔다.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는 강궁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궁으로 가면 뭐냐면 이제 폭발한다. 다 드러나 놓겠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뭐냐면 갈 때까지 갔습니다. 올 때까지 왔습니다. 이런 형태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혹시나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이제 뭐 우린 갈 때까지 갔고 참을 만치 참았기 때문에 끝판을 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의 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아, 또 하나 볼게요. 그 다음에 자, 내년에가 중궁에 뭐가 오냐면 이가 오잖아요. 그죠? 이가 오면 이건 뭐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가 오면 이가 오면 내년 이가 오면 팔이 깨져요, 그죠? 팔이 깨져요. 팔이 깨지면, 아, 이게 어떤 공간이야, 공간. 공간의 파괴예요. 그럼 원칙을 뒤엎는데. 누구 자리야? 여자가. 시골이. 친구가. 이런 뜻이 있는 거야. 그럼 내년에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신중해야 돼요. 정말로, 잘못하면 진짜 감정 상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많은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규칙이 깨졌습니다. 뭐, 원칙이 바뀌어집니다. 무언가 다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여기도 어떤 공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공간이니까 사실은 내년에도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내년까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이죠? 그냥 이 공간이 깨질 수 있다.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가정이 박살날 수 있는 확률이죠. 가정도 무너집니다. 경우의 수가 있죠. 그런 얘기하면 또 가정 파탄인데, 가정 파탄, 직업 파탄 이런 부분이 이게 생긴다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생겨. 그럼 내부적인 분열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선 뭐냐면 얘가 이걸 때린 거니까, 여기 뭐냐면 안에서 생긴 거니까 집안 내 사람끼리 어떻게 할 때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조직체입니다. 이야기를 서로 많이 해야 됩니다. 감정을 드러내놓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양보를 해야죠. 여기 이거 손궁이 깨지면 이건 소통은 안 되는 건데, 여기가 깨지는데, 자, 여기가 준비예요.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가 출발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그럼 여기 준비한 거야. 여기 이제 시작을 해야 돼. 그럼 시작이 잘 안 되는 거야. 아, 뭔가 해보려고 하면,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누구랑 하냐? 집안에, 집사람들이랑 합니다. 아, 그럼 안 된다. 시끄러워진다.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가,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집에서 문제가 생기고, 파장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나중에 뭐, 내년 건 또 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뭐냐? 이를 조심해라. 이는 뭐예요? 엄마, 가장, 이제 엄마, 그 다음에, 오래된 친구, 여자, 그 다음에, 시골 사는 여자, 시골도 뭐 그런, 그것까지는 안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제 중궁에 들어오니까, 모친이 아파요, 그러면 잘못하면 가는 거죠? 잘못하면 갑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면 좀 재미가 없어요. 내년에 이다라고 하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건 뭐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 다음에
구성수가 7이, 7이 중궁에 드는 날, 중궁에 7이 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웃음이니까 웃을 일이 많다가 되는 거죠. 웃을 일이 많다. 그 다음에 뭐냐? 웃을 일이 많다. 유흥에 관한 일. 유흥에 관한 문제. 또는 뭐냐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부분. 또는 뭐냐면, 뭐죠? 누구를 만나서 재밌게 즐겁게 지내야 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산다고 하면, 이땐 잘못 사면 비싼 거를 사요. 그래서 바가지를 쓴다. 왜냐하면 돈 쓰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쓰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술을 마셔요 라고 얘기하면 너무 과할 수 있어요. 그럼 조심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성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여자. 그러니까 잘못되면 그 이성 문제가 이상한 남자를 만나거나 이상한 여자를 만나야 되는 경우의 수도 있다. 좋을 때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데 이게 좀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라고 하면 이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금전의 거래는 하는 게 아니다, 돈거래는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조심해야죠. 저는 그건 이렇게 이제 7을 넣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9가 와 있어요. 맞죠? 9가 와 있어요.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린 건데, 9가 있잖아요. 7 온 날 잘못하면 뭐 하는 날이야? 이혼한 날이야. 이별에. 기껏 놀고 나서 뭐야?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야. 기껏 먹고 마시고 나서 안녕. 이런 날이야, 이게. 9가 와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조심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간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별이야, 이혼이야, 이런 뜻도. 아, 그렇게도 얘기하죠. 여자를 만났는데 잘못 만난 거야. 정신 나간 여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상한 사람 만났는데. 그렇죠. 굿 때문에. 굿. 성질 더러운. 치과 가면? 아, 제가 어디 병원에 가는 거는 구성수 관계없이 무슨 나간다? 사유축 날. 이게 우선이다. 사유축 날은 가는 게,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 사유축을 우선수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구성수 7입니다. 7인 날 금전 애정 병원 이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구성수가 7이요?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 5가 오죠? 여기 7이 떨어져? 이게 안파마죠? 맞죠? 6은 뭐야? 회사야? 6이 회사야? 권고이니까? 그럼 뭐냐면, 퇴직금 맞아서 잘못하면 날림, 이렇게 되는 거야. 퇴직금 날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면 또 다시 남자 잘못 만나서 뭐야? 돈 나간다. 이것도 이해했죠? 이게 이제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7호. 5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공이냐 하면 손공이야. 사업궁이야? 이렇게 돼요? 맞죠? 사업하다 망함. 7호. 사업하다 빚졌다.
그 다음에 6, 7. 그 다음에 6, 7이야. 5가 온 거야. 이건 웃사람이야. 6은 웃사람이야. 이건 사장하고 싸운다. 사장하고 싸운다. 5, 6, 7 이렇게 왔어. 그 다음에 3, 7. 3, 7이야. 3, 7. 그러면 7이 수술이야. 3은 급하다. 3, 7이면 5, 6, 7이 떨어지죠. 5가 왔어. 여기 5가 오잖아. 그럼 여기 안파 맞아? 3, 7이 떨어졌어? 그러면 수술이 급하다. 그럼 안 하면 죽는다. 3, 7은 안 하면 죽는다. 급한 수술. 이렇게 돼요. 응급수술, 그 다음에 47. 감궁에 있을 때는, 근데 개념이 감궁에 있어요 라고 하면 즐기는 거야. 근데 거래하는 거야. 뭐를? 즐거움을. 근데 47이 즐거움이 있을 때는 뭐냐면, 재밌다. 그러면 밤이 즐겁다. 밤이 즐겁다. 이렇게 되는 거야. 7상. 그 다음에 즐겁다. 3층. 7사 이렇게 되면 부동산 문제. 7사 부동산 거래, 부동산 매매. 5, 6, 7. 여기가 뭐, 여기가 뭐가 오냐면, 여기가 7이 오려면, 5, 6, 7이 오죠? 이게 선로에 거치죠? 그게 선로에 거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귀문. 갈등. 어려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부동산 자리니까, 땅 안 팔려서 머리 아파요. 이렇게 된 거죠. 부동산 또는 뭐냐면, 이게 무슨 궁이냐면 조상에서 주는 거 뭐죠? 뭐 부모들이 나한테 돈 주는 거 뭐라 그래? 그거 뭐 유산. 유산 상속이 안 돼서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되는 거죠. 7사. 오늘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여기가 팥살인 것 같은데. 그럼 중국에, 오늘 중국에 숫자가 뭐죠? 7. 4, 5죠? 이렇게 되면, 뭐, 7, 8, 9, 1, 2, 3, 4, 5, 6, 5죠? 그 다음에 여기 7인 것 같아요. 7, 8, 9, 1, 2. 맞나? 아니네. 2, 2, 똑같아요? 네. 여기 2예요? 예. 2? 2 3. 4. 4. 5. 6. 7. 이렇게 된 거죠? 네. 6, 7이 온 거죠, 여기? 네. 맞죠? 이렇게 온 것 같아요.